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가을 꽃게잡이가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어획량이 신통치 않지만 어민들과 상인들은 두달 만에 조업재개에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김건규 기자입니다. 컴컴한 새벽바다, 꽃게잡이 선원들이 미리 던져둔 통발을 쉴새 없이 걷어올리고 그물엔 어김없이 청록빛을 띤 싱싱한 꽃게들이 파닥거립니다. 두 달간의 금어기가 풀리면서 태안반도 일대에서 가을 꽃게잡이가 제철을 맞았습니다. 꽃게 조업이 재개되면서 여름 내 한산했던 서해안 일대 항포구 위판장과 상가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선별을 마친 위판장에 시끌벅적 첫 경매가 이루어지고 성미급한 미식가들은 일찌감치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꽃게잡이가 시작한다고 해서 구경 왔다가 차로 한번 왔는데 생각보다 싱싱한 게 많아서 너무 좋네요. 어민들은 아직은 속이 덜 찼고 어획량도 신통치 않지만 수온이 내려가기 시작하면 평년 수준의 어황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나가서 어장을 해보니까 작년에 한30% 정도 어획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볼 때가 바뀌면은 양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아직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조업 첫날 어획량이 적어서 경매가는 상품 1kg에 13,000원, 소매가는 2만 원 선으로 지난해 이맘때에 비해 5, 6천 원 오른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가을 꽃게잡이는 속이 꽉 차는 10월 중순부터 절정을 이루고 12월 초까지 계속됩니다. TJB 김건규입니다.